네, 캐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찰 수업에서 강선우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네, 경찰 수업에서 유동만 역을 맡은 차태현입니다. 경찰 수업에서 오강희 역을 맡은 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경찰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느낌이 오시죠? 경찰들이 나오고요. 경찰 수업! 수업하면 뭔가 학교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경찰대학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재밌게 그린 드라마입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캠퍼스 드라마. 캠퍼스 드라마 플러스 형사 드라마.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유동만 캐릭터 매력을 한번 어필 세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유동만은 일단은 인간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데레? 친데레인 것 같고 정말 매력적이죠. 귀여우면 네. 귀여움이 됩니다. 세 가지. 동만에게 선호란 세 글자로. 아, 나쁜 놈. 나쁜 놈. 못된 놈. 사실은 세 글자는 파트너죠. 옛날에 투캅스라는 영화도 있었고 형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그 파트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선호는 그 신입생인데 저는 형사이고 네. 또 교수와 신입생의 이런 파트너 관계 이런 부분들이 또 약간 좀 신선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파트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촬영장에 분위기 메이커가 있다면? 수정이? 네? 저요? 무슨 소리예요? 수정이도 하자. 사실은 누구 하나를 딱 꼽기가 맞아요. 애매한 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신인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신입생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활기차게 맞아. 이렇게 오기 때문에 분위기 메이커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 메이커는 그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요. 경찰 수업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전들도 있습니다. 다른 뭐 형사물에 비해 스케일이 크거나 어둡거나 뭐 이러지가 않거든요. 하나의 큰 사건을 가지고 계속 반전에 이런 게 좀 소소하게 좀 있는 부분. 관전 포인트. 우리 진영이와 수정이의 러브스토리. 그들은 과연 몇 회 키스를 하나? 그런 거? 촬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으시다면? 인상 깊었던 대사. 아, 선호가 약간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선호 아버지가 무릎을 꿇어서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의 대사가 참 좀 기억이 나네요. 그 본인들 무릎을 그 아버지 그 무릎으로 대신하면 안 된다. 니들이 그 값을 잘 치르게 해야 된다. 그러한 대사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좀 그 와닿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어린 친구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거기서 이렇게 딱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할 그 부분에 나왔던 대사들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대사는 교수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대사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듭니다. 나 좀 살려줘. 엔지도 없이. 맞아. 항상 한 번에 가시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우리 강선호 캐릭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꿈도 없고 열정도 없던 그런 강선호가 그런 무채색 같은 강선호가 유동만 교수님과 그리고 강희를 만나면서 이렇게 컬러로 변해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약간 인용을 해서 살짝 지을게요. 무채색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옷도 약간 초반에 무채색을 많이 입다가 약간 사복이 약간 리비드하게 컬러풀해. 예, 컬러풀해. 그럼 강선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잡초. 잡초. 준비 되게 많이 했다. 아, 나 지금 진짜 즉흥이야. 진짜? 진짜 즉흥이었어. 뭔가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이렇게 상황도 되게 안 좋고 꿈도 열정도 없었는데 그래서 많이 밟혀요. 근데 밟힐수록 성장해 나가고 더 일어서려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잡초 같지 않나. 경찰 수업을 꼭 봐야 하는 이유. 차태현 선배님이 나옵니다. 수정이가 나옵니다. 왜 제가 나온다. 잘한다. 딱이네. 그럼 조금만 더 할까요? 아, 네. 너무 장난식이었나 싶어가지고. 일단 그림자 제가 너무 신선해요. 얼마 전에 제가 편집본을 봤는데 보던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눈 자체가 살짝 즐겁다? 그러니까 그 뭐 옷들도 그렇고 대복에 주는 약간 또 그 근무복 안에 신발복도 있고 그냥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찰 수업으로 사행시 해주세요. 야 어떻게 하냐 경찰. 아 모르 나도 이거 있는데 나 진짜 못하는데. 경. 네. 경. 경부 고속도로.
찰! 찰옥수수. 수도 없이 먹어봤지만 맛있었습니다. 오강이 캐릭터를 소개해 주십시오. 겉은 또 이제 마냥 시크하고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속은 따뜻한 아이고 원하는 걸 좀 이루고 싶어 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열정적이게 열심히 하는 친구고요. 우리 오강이의 매력 세 가지. 오강이의 매력? 뭐야? 멋있다. 아 좀 멋있어 해. 멋있어. 멋있어요. 카리스마도 있고 강한 모습 안에 또 여린 모습도. 여리고. 어 되게 좋다. 다 있어. 다 있건데 우리한테 시키는 거 좋다. 아. 약간 만능. 아 만능이죠. 다 잘하고. 똑똑하고. 아. 오강이의 그 역할을 위해서 준비한 게 또 뭐 있어요? 일단 유도를 잘하는 친구라서 사전에 유도를 배우러 액션 스쿨 많이 다녔었고요. 이제 체력 훈련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약간 몸 쓰는 장면이 좀 많아서 그 체력 훈련을 했더니 촬영할 때 엄청 힘들진 않더라고요. 어우 다행이. 다행히. 자 강희에게 선호란? 강희에게 선호란? 강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었던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좀 열게 된 게 선호거든요. 그래서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강희가. 촬영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나 장면이 있다면? 그 대사가 좀 기억에 남아요. 이 순간은 지금뿐이고 난 지금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그게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사람들한테도 좀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실제로 또 선호가 약간 반하게 되는 그런 대사이긴 하잖아요. 왜냐면 선호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머리를 맞는 느낌. 네, 그런 대사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찰 수업으로 사행시 부탁드릴게요. 셋! 경! 경찰 수업은 찰! 찰지고 수도 없이 업시켜줄 드라마입니다. 오~ 잘했어? 어야 좋다 이거 업시켜주는 건 영어는 우리가 내가 근데 말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찰옥수수 너무 이상해지잖아. 찰옥수수. 아 경찰 수업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 대본도 아주 너무 재밌게 잘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찍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경찰 수업 본방.